안녕하세요. 전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 작가입니다. 대학에서는 순수 회화를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는 뮤직비디오, 광고, 영화 쪽에 일을 하다가 2000년부터 미디어 작품을 작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품은 한 거의 20년간 좀 많은 형식적 변화들을 거쳤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착시를 테마로 해서 공간 안에서 비디오 설치 작품을 했었고요. 2005년도 들어서는 좀 프로그램과 인터랙션 위주의 센서들,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섞어서 관객 소통 위주의 작품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큰 테마 위주의, 소재 위주의 어떤 그런 공간 설치 작품과 함께 회화 드로잉, 그 다음에 가상현실까지 이어지는 작품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가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의 관계예요. 심리적인 것 관계, 물리적인 어떤 작용 관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기계 장치를 많이 쓰게 되고, 그 작동되는 기계 장치들의 원리를 관객이 보면서 상호작용적인 어떤 그 모델들을 좀 보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소라든지, 이젤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그 반복적이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동되는 움직임은 반복적이고 직선 운동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 운동을 살펴보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들여다보니까 원이 그려지더라고요. 원.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이 그려지면서 이게 구가 되기도 하고 그제 작품에 구가 많은 이유들이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센서들을 이용한 상호작용의 작품들이 초기였다면 그 위에다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2010년부터는 좀 사회 현상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를 그 몰입해서 하는 집단화 현상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발표한 개인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몇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지방의 특산물이나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들을 만드는 마스코트가 있는데 그런 마스코트들의 생김생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각 지방마다. 그래서 모아봤어요. 한번 쭉 모아보니까 마치 가족 사진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양, 얼굴의 형태라든지 신체적 조건들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았을 때 이들의 과연 조상이 누가 있을지 상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뭐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사회 현상적인 어떤 집단화 현상을 일어난 하나의 그 인기 캐릭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조상들을 찾는 방법 자체를 보여줘보고 싶었어요.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이었는데 이거를 과학적인 과학을 흉내낸 작가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의 RGB 값, 색깔 값, 혹은 벡터 이미지의 값들을 혼합시키고 변형시켜서 다른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했었고, 그걸 입체화시켜서 포름알린병에 넣어서 마치 생명체를 보관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작품도 있었고, 또 이런 이들의 조상이 누굴까 유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왔던 어떤 외계 생명체의 지구에 왔었던 어떤 그런 가설들, 그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 설치로도 나타냈던 작품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회 현상을 다뤘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재미난 작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 현상들을 드러내는 작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어떤 경계지점에 있어서 과학적 문화였는데 흔히들 그 미래의 상상 과학을 그리다 보면 그 시기에 좀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상상을 더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이 이어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 상상화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집단화의
현상 중에 하나 과학 상상화의 시작이었어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제 많이 열풍이 불었던 과학 상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중에 이제 과학을 장려했던 국가 정책 탓에 과학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상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학 상상화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창작물은 다 비슷해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가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재밌었다 했던 부분들은 초기에 그 슈퍼로봇의 그 만화 시리즈 등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로봇이 어떻게 관절이 움직여야 되고 슈퍼로봇이 어떻게 지나다닐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것보다는 완구를 판매하고 또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사실은 굉장히 큰 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을 앞서서 과학적인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좀 그려내고 싶었어요. 아, 예. 지금 하고 있는 최근 작업들은 올해 초에, 올 8월 정도에 그 서울로 미디어 센터에서 그 영상 작품을 10개를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상 개인전을 통해서 미디어 파사드로 형식으로 10개의 작품 개인전 형식으로 이제 두 명의 작가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영상 작품을 몇 개 갖고 왔고 또 하나의 신작을 통해서 맡아냈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테마가 이번에 잡은 것은 한양 도성에 관한 것 시작이었어요. 도성이란 담벼락이 갖고 있는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 변화를 줬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에서 우리가 흔적을 봤을 때 느꼈던 과거의 모습이 있고 근대 개발 시기, 콘크리트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확대되고 개발되면서 이루었던 그 시기,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던 80년대,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정보화 시대까지를 이제 쭉 이어져서 옴니버스 식으로 10개의 테마로 주제를 잡고 전시했습니다. 네, 제 작업에 VR 작업, 또 가상현실 작업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시점은 2015년부터입니다. 근데 제 작업을 통해서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보면 무엇이냐면 360도 공간이라는 거예요. 360도 공간에 보면 전후 좌우 위아래 이렇게 보면 360도가 구잖아요. 그 원이라는 공간, 구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공간에서의 가상의 체험이 되게 있었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발표한 작품 중에 조선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작품은 김홍도의 그 금강사군 조합이라고 해서 금강산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김홍도가 그린 병풍을 360도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인터랙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림 속에 있는 나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과거의 양반들이 병풍을 벗삼아 논의었던 그런 공간 사용에 대한 것을 이제 매칭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후속작으로 경기도 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더 문이라고 해서 달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김홍도나 신윤복처럼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렸던 그 민화나 풍속화를 보면 달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달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입체의 달을 만들고 설치를 한 후에 VR 공간에서는 그 달이 실제로 그 가상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달이 떠 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무릉도원 같은 그 공원이 있는데 그런 그 숲속 안에 달이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달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달의 외벽이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로 되어 있는 공간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VR 안에 또 VR이 있는 방식인 거죠.
또 하나의 작품은 아까 말한 텐트의 공간 안에서 내가 여기저기 공간을 이동하는 방식이고,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진 방식이에요. 플로팅 텐트라고 하는 작품은 실황 콘텐츠 형식인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VR 콘텐츠는 제가 지금 미디어 아트를 해오면서 계속 연구 과정이 있고, 그걸 또 제작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또 발표를 하면서 VR의 360도 공간의 심리적인 묘사가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